언뜻 보기에는 구성 자체는 무료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작성 방식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 자산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디테일해졌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직접 두 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페이지를 양측에 띄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맨 상단의 구성과 보여지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하게 머니 버킷 리스트와 에셋 매니지먼트 섹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머니 버킷 리스트를 관리하는 영역인데요. 기존의 머니 버킷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용도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얼마이고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달성하고 싶은 시기는 언제이고, 그러기 위해서 매월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는지, 액션 투두를 작성을 하고 달성을 했을 때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리뉴얼된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실제로 내가 이 머니 버킷리스트에 작성한 항목들을 달성을 하기 위해 이 액션들을 실행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고 달성 현황을 한눈에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 브이로그 카메라가 75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액션을 매월 10만 원씩 8개월 동안 저축하는 것으로 세워두었죠. 기존에는 여기에서 그쳤지만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머니 캘린더와 연동을 해서 내가 이 버킷리스트를 달성을 하기 위해 저축한 내용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소니 브이로그 카메라를 구매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었다고 해볼게요. 조금 더 한눈에 볼수 있도록 20만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지출과 수입은 아니죠. 적금이니까. 여기서 머니 버킷리스트 항목에서 해당되는 이 적금과 관련된 페이지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적금이 머니 버킷리스트와 연동이 되어서 이렇게 목표 달성 금액 대비 현재 모여있는 비용을 확인을 할수 있고 달성률까지 한눈에 체크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 100%에 달성했고 내가 실제로 이걸 구매를 했다면은 Achieved 칸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머니 버킷리스트가 돈을 아끼고 모으는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든 해날 노션 가계부에는 항상 상단에 이렇게 머니 버킷리스트가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도 사용을 하면서 뭔가 이게 단순히 리스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머니 버킷리스트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들을 모으는 현황들을 좀 한눈에 보면서 관리하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리미엄 버전이 해당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중반부로 내려오면은 우선 월별 지출과 수입 항목이 보여지는 섹션의 차이가 있죠. 기존에는 좌측에 보여지는 것처럼 표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월별로, 각 세부 카테고리별로 매월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표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을 돌려가면서 봐야 하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세부 카테고리별로 비용을 한눈에 볼 수는 있지만 좀더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보여지도록 갤러리 기능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보기 형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각 세부 수입 항목과 각 지출 세부 항목에 목표 수입액, 목표 지출액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매월 고정 지출을 30만 원으로 목표로 했다. 그러면은 내가 캘린더에 기재를 할때 이렇게 여기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목표 지출액보다 비용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25년 1월에 이렇게 샘플로 의료비의 목표 지출을 10만 원으로 잡아두었는데요. 1월에 치과 치료로 20만 원 정도 소비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월에 실제 지출한 비용이 20만 원으로 잡히고 목표 지출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내 목표 수입액을 설정을 해두고, 만약 그 목표에 초과한 수입이 들어왔다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만약 이 색깔을 좀 바꾸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수식이 걸려 있는데 편집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색상이 레드로 되어 있죠? 이거를 뭐 블루나 그린으로 영어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의 월별 전체 지출액 혹은 수입액을 비교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세부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각 월별로 전체 지출액 혹은 수입을 한눈에 비교를 할수 있겠죠? 그 세부 카테고리에 대해서 비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목표 지출액 혹은 목표 수입액을 여기다 직접 기재를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초과가 되었을 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기존 버전의 표 형식으로도 충분히 세부 카테고리별 월별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이 되었는지를 비교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내가 목표로 하는 비용을 설정을 해두고 그거에 대해서 초과했는지 자동으로 시각적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이런 각각의 세부 항목들 비용 관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각각의 세부 카테고리들을 월별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보기 형식을 다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해당되는 월을 직접 찾아서 선택을 하고 상세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동일하게 이제 계산기가 들어가는데, 이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에도 있고 프리미엄 버전에도 둘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으로 머니 캘린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머니 캘린더를 보면 무료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 둘다 작성 방식 그리고 보여지는 화면들은 동일한데요. 이렇게 캘린더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페이지에 수입 또는 지출 내역을 작성을 하게 되면 우측에 자동으로 오늘 지출 현황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이제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아서 무지출 데이로 설정을 하면은 이번 달 무지출 현황도 우측에서 바로 확인을 할수 있고, 지난달 수입 지출과 이번 달 수입 지출 현황을 볼수 있도록 필터링도 걸어두었습니다. 지금 아직 24년 12월이어서 이렇게 월을 기준으로 제가 수식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1월부터는 이제 지난달에 24년 12월 그리고 이번 달은 25년 1월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보여질 예정이에요. 그런 구성과 작성 방식은 동일한데, 머니 캘린더에 어떤 점이 바뀌었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기입해야 되는 항목은 6가지로 동일합니다. 우선 날짜 같은 경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니까 나머지 5가지 항목들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항목에 지출 금액을 작성하고, 카테고리 지출이었다면은 지출을 선택을 해주고, 월별 통계 지출에서 내가 지출한 월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25년 1월에서 지출한 결제 수단을 선택을 해주시고, 25년 1월이니까 1월 지출에서 세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존 해날 노션 가계부에도 동일했고, 프리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6가지 항목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이전에는 이렇게 월별 지출 수입이 다 나와 있어서 내가 각 항목별로 들어갔을 때 보기가 깔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좀더 깔끔하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기입한 속성에 대해서만 보여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성을 하실 때에는 월별 지출 세부와 월별 수입 세부가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속성 더보기를 눌러서 등록을 해주면은 그 이후에는 등록이 된 속성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날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은 동일하게 무지출 데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무지출 성공에 체크가 되고 월별 무지출 현황에도 기재가 될 거예요. 이거는 무료 버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무지출 데이 선택하면 무지출 성공으로 기재가 되어서 이번 달 무지출 현황이 자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단순히 깔끔하게 보여지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냐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 차이는 바로 에셋 매니지먼트에 있습니다.
기존 해널 노션 가계부에서도 내 자산과 결제 수단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섹션이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 깔끔하게 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만 열람해서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자산 관리부터 봐볼게요. 기존 무료 버전에도 이렇게 자산 관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별로 지금까지 총 수익과 총 지출, 그리고 현재 잔액들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퍼스널 에셋이라든가 결제 수단 같이 여기 상단에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머니 로드맵을 제외하고는 내가 머니 캘린더에 작성을 해두면은 자동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로 크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없고 내가 그때그때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퍼스널 에셋을 비교를 해볼게요. 네, 자산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자산 현황 같은 경우는 내가 올해의 수익과 총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누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남아있는 비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세요. 이렇게 초기 자산을 처음에 이 노션 가계부를 이용하실 때 25년도 1월 네, 들어서면서 초기 자산을 작성을 하시면은 이제 이후에 머니 캘린더에 내 수익과 지출을 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 돈의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잔액은 초기 자산에서 총 수입을 더하고 총 지출을 뺀 잔액이 표시가 됩니다. 결제 수단에 들어가 보시면은 각각의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내가 주로 결제하는 각각의 수단별로 총 지출과 총 수입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것들이 다 누적으로 되어 있어서 월별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총 자산 같은 경우, 아까 방금 보여드린 총 자산 같은 경우는 월 누적으로 확인이 되어도 괜찮지만 이렇게 실제로 내가 결제하는 수단들의 월별 총 수익과 지출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제대로 된 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월별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프리미어 버전에서는 이 모든 이제 결제 수단들을 머니 캘린더에 각각 월별로 다 연결을 해두어서 이렇게 실제로 결제 수단 관리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월별 결제 수단별 총 지출과 총 수입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 결제 수단에서 월별로 비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월별 총 지출들, 총 수입들을 한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월에 결제 수단별로 비교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의 결제 수단에서 월별로 비교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가서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간단하고 편리해 보이는 기능인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노션 캘린더에 다 하나하나씩 연결을 하고 수식을 걸어둔 부분이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적인 낭비 없이 제가 만들어둔 템플릿 그대로 이용해서 한눈에 잘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별로 총 수익과 총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기존 노션 가계부에서는 머니 캘린더 하단에 위치해 있었는데 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에 예쁘지가 않아서 이렇게 두 버전에서는 카드 형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기별로도 볼 수 있게끔 필터링을 걸어두었어요. 그래서 각 월별로 총 수익과 총 지출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날 25년도 머니 트래커 프리미엄 버전과 무료 버전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무료 버전도 마찬가지로 이번 25년도 해날 노션 가계부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조금 더 시각적으로 구성을 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현재 지출과 수입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리미엄 버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머니 버킷리스트라든가 월별 통계, 자산 현황과 결제 수단 관리 같은 다른 페이지들과의 연동을 최적화해서 머니 캘린더에 등록한
수익과 지출들을 월별로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현황을 파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널 노션 가계부를 통해서 가계부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셨다면 25년도에는 보다 더 세심하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널 노션 가계부 프리미엄 버전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칭찬과 응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노션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을 하시고 보시기에 불편함은 없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께는 프리미엄 버전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해널 노션 가계부 무료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링크로 바로 들어가서 무료로 노션 템플릿 페이지를 복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 버전은 별도로 구매를 해주셔야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구매하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별도로 결제를 해주시면은 가이드 파일과 함께 복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버전 노션 페이지 링크가 같이 파일로 전송이 됩니다. 노션 페이지 안에 프리미엄 버전 사용하는 방법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가이드를 보시고 충분히 쉽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날 노션 가계부 프리미엄 버전을 구매해 주신 분들께 드리는 25년도 특별 혜택도 있는데요. 구매자 전용 오픈 카톡방을 열어서 1년 동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랜만에 저의 업데이트된 해날 노션 가계부 25년도 버전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사용해주셨던 무료 버전과 함께 프리미엄 버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